자, 거지 한번 키워볼까요? 나 이거 진짜 오랜만이거든? 옛날에 내가 했었는데 진짜 오랜만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 당신 없는 동안 알바들이 돈을 벌었습니다. 당신 없는 동안 2원을 벌었다는데? 이게 이거 클릭하면 뜨는 거죠? 거지 파워가 뭐였죠 이게? 아무튼 뭐 레벨업 하면 좋았지. 그리고 아, 알바를 여기서 고용하는 거야? 만원 필요해? 아 잠깐만. 아 만원! 아! 됐어. 자, 알바 좀 고용할게요. 옷이 항상 똑같네. 구걸 알바해서 옷 사입을래? 뭐가 어째? 패션을 뭘로 보고. 패셔니스타. 자, 이제 거지 동료 됐습니다. 일단 레벨업 해봐. 초반엔 거지 파워링에 이득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야, 뭐야! 야, 돈 뭐야! 120만원 벌었는데 벌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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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여러분들 내 거지 파워가 느껴지십니까? 에? 야, 나 뭐 100만원 벌었어? 미쳤어, 벌써. 간다! 아! 아! 1000만원 벌었다. 후! 레벨업 하면 되나, 그냥? 뭐야, 그럼 여보, 나 이만 출근하겠어. 네, 잘 다녀오세요. 아빠, 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다음 장이야. 응? 네가 왜? 나도 아빠 일하는 거 구경하고 싶어요. 뭐야, 아빠도 거지예요? 뭐야, 자, 아빠 옆에 얌전히 있어야 한다. 네, 알았어요, 야, 아빠. 우르르르르, 뭐야, 야, 뭐야, 야, 거지 맞아? 아, 이거 이런 스토리가 있었나? 이럴 수가, 헛살았어, 재능이 없었어. 그 일이 있은 후 나는 구글 재능에 눈을 뜨게 되었다. 나 벌써 225인데? 아, 2000만원 벌었다. 이 정도면은 기타 낡아 보이는데? 구걸 알바에서 새 기타 사래? 낡은 기타로 얻어맞기 전에 당장 꺼져. 알바비들이면 놀랄 텐데. 드러나 볼까? 아, 개웃기네. 피아니스트? 구걸 알바에서 새 피아노 사실. 아니 근데 여러분들이 막 뭐 길거리에서 뭐 공연을 하거나 막 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이런 막 허름한 옷차림에 이 통 하나 딱 들고 구걸 알바 하실래 하면은 진짜 냉대할 것 같은데. 아무리 배고파도 구걸을 살 수 없다. 피아노 몇 대는 살 텐데. 정말이니? 아, 오케이. 끝났어. 나 손 아프다. 300레벨? 오케이. 300레벨. 테크트리가 또 있고. 잠깐만. 거지 레벨 좀 비싼데? 아, 잠깐, 손 너무 아프다. 아, 잠깐, 300레벨. 300레벨까지만 찍으면 된댔죠? 됐어, 됐어, 됐어. 뭐야. 와,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밥 먹었으면 얼른 학교 가야지. 네, 알았어요, 엄마 거. 한푼 초등학교. 야, 초등학교 이름이 한푼인데? 저기, 배고프지? 응? 아니, 배부른데? 엄청 불러. 이거 내 도시락에다 먹어, 주르르. 아, 다들 왜 그래? 나 배부르다니까 내 배 좀 보고 얘기해. 내가 옆반에서 도시락 엄청. 오, 이것도 약간 재능이구만. 자, 일단 300레벨 찍었습니다. 아, 됐어. 금단의 비법으로 갑니다. 돈을 쉽게 받는 방법. 초당 억씩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돈 좀 한번 벌어볼까? 오케이. 와. 아, 원래 저 주황색 바 다가기 전에 1억 조금 넘었었잖아. 야, 이거 거지 좀 랩업 시키자. 맞죠? 연사키 있을 거면은 거지. 아, 이거 금방 쓰는데 돈을? 물량이 돈 배수 올려주네. 물량이 뭐야? 이건가? 이거요? 뭐야? 광고 봐야 돼? 광고 한번 보자 그러면은. 오케이. 황금만 얻었어. 오! 야, 잠깐만! 야! 그거 뭐냐? 뭐, 부동산. 저기 있는데 나도 모르겠네? 건물주가 되는 거라고요? 야, 한번 볼까? 단독주택. 열심히 구걸하고 와서 이곳에서 힐링해야겠다. 아니, 돈이 조금씩 오르네? 구매가가 있고, 현재가 있고, 판매하면 되는 거야? 30평 아파트. 30평 아파트가 5억밖에 안 해? 마룻바닥이 넓구나. 이곳에 동전을 쌓아놓는 용도로 쌓아야겠어. 근데 일단 100억까지 모았어. 이거 부동산 다 살 수 있겠다. 이거 좀만 더 하면. 지금 이거 보니까 축구선수는 축구공이 낡았어 이러고 판사는 저 막 대화가 있었네. 왕은 그냥 앉아서
그 왕의자에 거만하게 앉아서 다리 떨면서 돈을 바쳐라 이러고 있었네. 야, 잠깐 나 부동산 이제 다 살 수 있지 않나? 얼마였지? 잠깐만 부동산. 어, 야, 천억이네. 50층 빌딩. 일단 100억까지만 살게요. 오, 20층 빌딩. 로리마켄드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알바 중에 마법사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 주인공보다 돈을 아 진짜요? 합니다. 마법사가 있어? 마법사까지 언제 올리냐? 일단 거지가 제일 돈 잘 벌겠지? 맞죠? 아 지금부터 알바 올리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알바가 20렙 되면 그것도 거지 능력 올려주고 30렙 되면 알바의 행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일단 알바들 20렙 찍고 돈 아~ 20렙 찍어야 돈이 잘 벌릴 겁니다. 아 알바들 20부터 찍어야 돼요? 아 아 그런 게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20부터 찍자. 20까지만 좀 찍을게. 그러면은 알바 20레벨 보너스 30%는 뭐야? 이거 사장 거제 효율이 30% 증가했다는 건가요? 야 잠깐만 야, 이거 개좋은데 20레벨? 헤 80.. 야 뭐야 이거 20레벨까지 찍는 거네. 야! 아 잠깐만요 개 손해봤네 나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잘 벌려. 야, 부동산 이거 살까요? 천억? 천억 사는 게 좋겠지? 어 사. 또 쫓겨났네? 왜 내가 이 빌딩 주인인 걸 아무도 안 믿는 걸까? 문 앞에서 구걸 좀 하려 했더니 쉽지 않겠는 거야. 내가 이 빌딩 주인인데 쫓겨나고 있어. 개 웃기네. 아 일단 나 마법사 좀 하고 싶은데? 어 돈 진짜 잘 벌려 이제. 400레벨 딱 찍는 거 어때? 스토리 나오는 거죠? 400레벨 때 아닌가? 알바사 할까요? 오케이 참아. 스토리가 좀 재밌긴 한데 나 얘도 20레벨 가야 되나? 외계인? 어, 개비싸. 야, 외계인 여자친구는 뭐야? 아, 근데 저거 안 사. 저거 안 삽니다. 우르쿵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부끄럽기도 하고. 프로포즈하기 딱 좋은 전망 좋은 빌딩 하나 구입했어. 얘네 알바 해고 시킬 수 없나요? 50경이야? 마법사님, 저랑 구걸 알바해서 희귀 재료 마음껏 사세요. 저리 안 가면 개구리로 만들어버린다. 야 잠깐만 100경 넘는데 이거 한번 클릭하는데? 야 이거 연사키를 이제 뚫었는데요 여러분들? 마법사가 진짜 짱이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법사 업그라면 초당 2경 넘게 번다고. 야 근데 이거 개빡센데? 야 근데 마법사 너무 비싸다. 3회야 3회. 맞아? 이거 마법사 강화는 3회인데?